네, 더위가 슬슬 찾아오는 5월 말 막바지 촬영에 한창인 영화가 있습니다. 올 여름 개봉을 준비 중인 코믹 영화 이대로 죽을 순 없다인데요. 주말도 잊은 채 촬영에 한창인 현장을 김기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얼굴도 착하게 살긴 힘들게 생겼습니다. 공포와 액션 영화의 개봉이 이어지는 올 여름 극장가에 코믹 영화 한 편이 다크호스로 나섭니다. 너 내가 누군 줄 알아? 마포 경찰서 이범수, 최성국, 손현주 주연의 액션 코미디 이대로 죽을 순 없답니다. 애기야 놀자. 인천시 계양경찰서 이곳에서 영화 이대로 죽을 순 없다의 촬영이 한창입니다. 와이튼 스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대로 죽을 수 없다 영화의 네 이범수, 최성국, 손현주입니다.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연 배우들은 여름 옷차림이 아닌데요. 뭐 질문 있나 하나만 해주세요. 원래 하던 대로. 의상은 오늘 굉장히 날씨가 더운데 저희가 이게 영화가 5월 전에 끝날 줄 알았거든요. 2월부터 찍어갖고 그때 옷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서 입어볼 때 제 딴에는 제일 두꺼운 걸 골랐다고요, 2월에. 근데 이렇게 덥네요. 아. 뒤늦게 등장한 이범수 씨만 시원한 옷차림입니다. 상황이 많이 난 것 같아요? 아닙니다. 지금 딱 보아하니까 저보다 무척 얇으신 거예요. 저는 더 두꺼운 잠바인데요. 이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더 두꺼운 잠바입니다. 예. 촬영이 시작되자 겨울용 외투를 입고 연신 땀을 닦느라 정신이 없습니다. 아니 근데 이것들은 꼭 무슨 작전만 있으면 자식들이 건드려 건들기를. 더구나 아, 오늘 촬영부는 말썽을 부리다 끌려가는 장면. 이리 와 임마 미쳤다. 아 이 타고 가야 돼. 이리 와 임마 아. 자식이. 이리 와. 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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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게. 정말 저도 때리는 연기를 많이 해봤는데 되게 미안해요. 때리는 연기할 때가 많은 연기가 더 편한 것 같아요 정말로. 예. 네. 뭐 엄청난 것도 아닌데요, 뭐. 네. 하지만 촬영 장면을 보자 웃음이 터집니다. 야무지다. 보니까 미안하네. 할 때는 모르겠군요. 급기야 취재진의 요구에 따라 포즈를 취해주는 이범수 씨. 하지만 늘 웃는 얼굴을 잃지 않습니다. 그럼요. 그럼요. 아, 배우로서 현장이 배우라는 게 직업이기도 하지만 당연히 즐거움이고 또 취미이기 때문에 뭐 즐기면서 일을 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라고 생각해요. 예. 예, 공포와 슬픔이 많을지 모르는 이번 8월 극장가에서 저 이대로 죽을 순 없다 여러분들 웃음과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기다려주십시오. 금방 찾아뵙겠습니다. YTN 스타 김기중입니다.